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어. 자, 여기 와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이 뭐냐? 꼭대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백성을 구하려고. 내가 필요한 것은 꼭대기의 지도자를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사탄편이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만들고 남북을 하나 되는 데는 어디서부터 자유세계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나를 따라서 하나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따라 들어오는 이 국민 앞에 대한민국 백성이 앞에서 해야지 뒤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지금까지 내가 싸우는 것은 저 나라들의 전부 다 우회 패들과 싸웠다고. 전부 다 그 장들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굴복시켜 나왔다고. 국민하고 싸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와가지고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 만들기 위한 거야. 그 왜? 이 따라오는 국민, 전부 국가에서 따라오는 이 국민 앞에서 해야 되느냐. 앞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한국 배사. 그 때문에 탕연복교에서 역사 이래에 참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서 5천 년 역사를 짊어지고 오면서 참 자주적인 국가로서 세계 행사모델 민족이고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려나온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예? 예, 충신들이 전부 다 많이 간신들을 희생한 거예요. 예? 그것은 인류 역사 노종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간신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충신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된 표상적인 대표고야 종적인 대표고야 이 횡적으로 비참했던 모든 사실이 종적인 역사의 탕감길을 걸어오기에 순한 역사를 걸어왔더라. 비로소 한국의 역사가 오천년 만화 세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운세를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이 나라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 이 나라는 정신 못 차려도 괜찮더라. 그거 다 물러가는 거야. 두고 보라고. 그러나 나라는 정신 못 차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전부 다 제사장 몇 사람에 의하고 그 왕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오늘 참부모의 인원을 통해서 그런 모든 뜻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절반이야.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편 절반. 이것이 기합될 수 있는 단계 왔으니 여기 와서 왼쪽에 남았지. 에? 이것이 2차전 지구에 하나도 이거 다 없는 거야. 40년 돌아가서 갈라져서 대통령 해가지고 소부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자권을 사탄편에서 빼앗겨서 장자권 복귀를 해가지고 따라오는 이 자유세계의 자자권 중심 삼아가지고 이것이 여기 결정됨으로 말하면 이제 이것이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중심으로 장자권 전부 다 자자권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때 와가지고는 선생님의 아들, 딸이 여기 와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선생님 와가지고 36가정을 중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부모가 많이 잘못했다고. 36가정, 72가정, 120가정이 이 복귀노 중에 있어서 전부 다 공적인 이익을 취해가지고 전체 재물적인 입장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기 이익도 주고 베레벨로 다 그래서 그 36가정을 대신해서 전부 다 다시 축복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효지, 우리 아들, 딸과 연결된 터전을 미리 닦아가지고 이 세계가 되도록 이 운세에 있어서 전부 다 장자권, 가정권에 우리 축복받은 가정들을 중삼아가지고 차자권, 가정권을 중삼고 세계 운세에 연결시켜가지고 선생님이 부모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 어디서 올라가? 요 수직 올라가야 돼. 부모가 계실 곳은 중앙선이야. 그래서 이 중앙선에 왔다는 거야. 저쪽에서 돌아와서 핍박 받으면서 이제는 돌아올 때 모두 환영하는 운세를 몰고 와 하나를 여기 따라와서 중앙선에 왔다는 거야. 중앙선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운세가 남한도 지금 전부 다 정치제가 지금 저 주권자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야. 북한도 마찬가지로 수습할 데가 없다는 거야. 문선생밖에는 없다는 거지. 뭐 드러난 공론이지. 또 세계 일본이든가 미국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은 그건 레브런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야. 그래서 벌써 그런 방향이 그래서 여기 돌아와가지고 이제 국민의 이것이 무슨 파 많아.
국민이 많다는 게 이것이 전부 다 이번에 전부 다 통반장을 죽은 사람이야. 통반장. 예수님을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해야 되냐면 종족적 기반을 다 닦아야 돼. 종족적 기반이 통반장이야. 에? 거기에서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을 죽은 사람과 통반장을 죽은 사람과 완전히 탕감먹어야 돼. 이름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부활권을 중심 삼고 세계적 종교권과 통일교를 대표한 세계적 통일교 인류를 대표한 통일교 교인과 합해 가져가지고 해방내 나발소를 중심하고 부모님을 중심 삼아가지고 북한 땅 부모님 고향에 돌아가야지. 에? 뭐 하나님에서 출발하면서 요새 했지만 이게 전부 다 부모님 고향 땅을 돌아와가지고 이쪽까지 부모님의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죽은 애원들 부모님 친척 있잖아. 거기서 김일성에서 학살당하고 다 그런 뭐 원한들이 있을 거라고 다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해방을 해줘야 된다고. 예? 고향산촌을 찾아들 가지 않으면 될 운명이 나고 오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본향을 향하여. 그래서 출발 여기서 했으니 그 선생님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절반 와서 자유세계에 반대할 수 있는 기관에 미국이 내 말만 이제 미국 정가도 그래 이게 43년 광현호중 이스라엘이 저 광현호중 출발했던 거 마찬가지로 명년까지 명년에 미국 대통령은 선생님이 힘으로 해 그런 시대에 찾아온 들에게 일자들 그 전에 한국 백성이 하나 만들게 오는 게 선생님이 제일 선생님을 미워한 것이 한국이야. 어? 제일 극성맞게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야. 기독교가 형님이거든. 형님이 가인이니 사탄 세계 편에서 반대하기 시작하니 기독교가 제일 지금까지 반대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반대하는 거야. 망하기 전까지. 망하기 전까지 나로 말하면 세계가 전부 다 통일되기 전까지.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번을 다 잊어버리고 감추었던 사랑의 축복까지도 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것이 탕자의 비유요. 탕자의 비유. 그래서 네? 탕자의 비유. 어? 그렇게 악덕 같고 그렇게 무자비요. 다 탕진해 가져가지고 전부 다 부모 앞에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의 원수가 된 그런 탕자를 부모가 그 탕자가 올 때 말이야 전부 다 가락지르고 손을 잡고 잔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님이 기분 나빴지? 그것도 그런 것을 탕감복 그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형님이 이 한국 패들이 악다리 같이 반대했지만 이것은 선생님이 가진 이상의 축복을 해주고 부모님이 가진 이상의 축복을 해서 그들이 비로소 부끄러운 이것을 탕감해가 동생을 따라가지고 다시 하늘나라의 천복을 배워가지고 형님의 자리에 올라오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더라. 야,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본향길을 잃어버린 선생님도 이북에서 떠났지만 세계적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적 폭판에 사망의 앤 골짜기에 출발해가지고 핍박을 받아 싸워가지고 이것이 비로소 절반 왔다고 절반 와가지고 여기에서 갖추어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치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첨단에 앤 끝을 맞춰야 된다. 심각하다.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날 때 이제 미국을 또 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지시한 모든 초점을 확실했어. 통반장 남한에 있는 통반장을 격파. 여러분 통일교 교인들은 어느 한 사람은 반장이 되든가 통장이 되는 입장에서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분이 되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 에? 부모님과다. 부모님이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 정착,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이 정착하려고 여러분의 민족에 정착하고 여러분의 종족들 가운데 정착하고 여러분의 가정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을 기준에 있어서 신랑 각시 아들 딸 가운데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부모가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나라에도 없어. 하나 딴 나라는 거쳐왔다는 거예요. 거쳐왔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시대, 가정적인 시대 거쳐서 왔지만 이와 같이 전체가 세계를 대표한 천지운세를 전부 다 가져가지고 나라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고 종족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개인을 대표한 그래서 정착지를 이 나라에 삼으려 하는 이런 최후의 통조, 최후의 통보의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부모님은 모셔야 돼. 가정에서도 모셔야 돼.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모셔야 돼. 여러분 종족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문시정님도 말해. 나 가만히 저 문시정님들이 말해. 저 거짓이 센 사람들이 말이야. 40만 전체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부 다 옮기려고 그러게. 그래서 천운이 발동하는 거야. 모든 조상들이 조상들이 완성시대를 중심상으로는 조상이 없어. 영계 없었다고. 영계 종자가 없다. 영계가 전부 땅에 내려오는 거야. 문씨 일가의 모든 조상들이 참부모가 완성한 세계 판도를 살 때는 참부모가 먼저 전체 출발해야지 그 영계가 앞설 수 없고 지상에 누가 앞설 수 없는 거야 앞설 그런 때는 완전히 영계 그래서 영계는 모든 조상들이 이 따라오는 모든 운세와 더불어 같이 해가지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모셔야 돼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자면 그랬을 거 아니야? 개인적인 중심, 가정적인 중심, 이래가지고 종족적인 중심, 아담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잃어버린 탕감복귀 그래서 까꾸래, 까꾸. 세계를 대표한 중심이 있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종족대, 민족대표로, 종족대표로, 그 다음엔 가정대표로, 그 다음엔 뭐야? 개인대표로. 누가? 부모가 빌어서 개인으로부터 전체 가족 조직도 구워서 세계 천도를 대표해 셀 수 있는 착륙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찾아온 길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어서. 알겠어? 무슨 말인데? 네. 그래야 여러분이 나는 옛날에 태어났지만 옛날에 우리 선한 부모의 개인 시대에 있어서의 합격한 사랑의 아들 후손이요 가정 시대에 합격한 사랑의 후손이요 종족 시대에 합격된 후손이요 민족 시대에 합격된 후손이요 세계 시대에 합격된 그 선도로부터 의의 없는 환영적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 판도권에서부터 개인적 판도권까지 연결된 기반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게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나는 참부모를 모셨고 알겠어요? 출발에서부터 모셨고 나중도 모셨다 할 수 있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황족이 생겨날 수 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데? 그러니 부모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 고향 어디요? 어? 토일교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야? 어? 고향 어디야?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어디야? 정줄 거면 에덴이지 에덴. 에덴이야. 그 에덴을 이어받을 것이 누구냐면 참부모야. 알겠어? 그래 참부모가 태어난 것이 에덴이 있는데 타락하고 고향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대신 둘째 번 참부모로 태어난 그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태어난 고향이 인류의 고향이기 때문에 인류의 후손 태어난 여러분들의 고향은 부모님이 태어난 고향이 아닐 수 이렇게 될 때 이제부터는 말이야. 토일교 교인들이 결혼을 한 데는 누구하고 문씨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돼요. 나라 찾아왔어요. 이민족을 버리기. 그래서 이번에도 전부 다 토일교 교인들이 책임 못하고 승려를 하면 못하게 될 때는 문씨가 할 것이다. 문씨를 내세울 거라고. 이 문씨가 나서는 것은 종족을 대표한 민족을 부려야 돼. 이북 오도 민족을 이북민족을 품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거 전부 다 그래야 이렇게 돼. 그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향을 이제 38살 넘었거든. 38살 와서 하나님 내 찾아와가지고 복귀해가지고 김일성을 해방하겠다고 기도했더니 고향을 찾아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내 감옥에 나와가지고 고향도 못 들어가 보고 온 사람이야. 응? 내 고향은 그 정주를 다 해방해가지고 가야 돼.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38살에 걸려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를 주고 삼고 우리 남한 민족 남한 민족 여섯 시기면 6천만 응? 4천만 4천만 하게 되면 3분의 2지 광야노정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3분의 2만 모세에 따랐으면 전부 다 이스라엘 전부 다 개국과 더불어 하나라를 창건하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비로소 안착지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인 선조가 다 몰려왔단 말이야. 네? 처음 지켜.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 할 때 이놈의 자식들 어디? 정상회 할 때 3일 동안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지골통 전부 다 대가리들이 돌아가 나와보자 하고 받아. 자기들도 모르게 전부 다 그 왕들이 말이야. 선생님을 전부 다 저 이리 들었냐 해서 저 내가 저 애 가상살에 있었거든? 그 가르게 되니 아이고 그래서 나가라 가운데 가운데 실태도 가운데야 전부 다 가운데 이래놓고 서로가 선생님 가까이 그 왕들이 말이야 선생님 가까이 와서 가까이 대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너도 별 수 있나? 그래서 이번 정상 대접을 한 거야. 참석하는 안된 것들이 한이 되지 레브렌 무릎에서 깨고 조롱하고 해버렸네. 조상들 앞에 그런 후대가 조상들이 버릴 조상들이 사탄으로 하는 이놈의 자식들 네 후산 잘 떠나보자 이놈의 자식들 대한민국도 지금 내가 실천하거든 지금 근데 뭐라고 제일 어려울 때 아이고 이 정당 싸먹고 그런 판국에 아그 뭐 지금 입을 누가 볼래 야당도 잘못했다 때깔아가고 말이야 여당도 전부 다 참수받고 다 그런 판국인데 그 이 판국에 와서 무슨 얘기가 가서 야당 잘하라고 갔나 여당 잘하라고 갔나 대한민국 국민 잘 살라고 하겠나? 어? 이 민족, 이 나라 모든 주권자들의 서원이 역사적 서원이 뭐냐? 남북 통일이지. 남북 통일을 딱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당이 암만 쓸더라도 반대해버리는 거야. 내가 만만하게 반대한다고 물러가는 사람 아니라고. 미국 멱살을 잡고 싸워가지고 이놈의 자식 꼬집었는데 대한민국 저 대한민국 정저저 위정부 싸우려고 하질 않아 상대가 되질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먼 나라에서 집안에 들어와서 싸우지 에? 먼 나라에서 그렇지 잘난 녀석은 집안에서 안 싸우는 게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내가 벌어온 돈이 형님 손님 벌어온 돈이 좀 돈 가져가서 서로 싸움 아이고 너들 먹 너들 잘 먹고 잘 살아. 이후에 모른 척하고 떡질 떠나서 더 큰 이제 더 큰 벌이를 하려고 이제 이제 동네가 서로 갈라먹고 싸워왔다고 해. 이제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게 내가 다 가진 모든 여당이 하더니 지금 뭐냐 문 선생님 처음부터 많은 거 갈라먹자 나눠먹자 이제 그러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당패 야당패들 전부 다 앞으로 미래의 소망의 보따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통일교 문 선생님 꼭 문을 잡아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칼날이가 와서 이제 오늘 이제 만나건 못 만날지 몰라. 어? 이제는 내가 하는 경우 다 끝났다고. 그 이상 이 민족도 그 이상 어떻게 해줄래? 그 이상 나라가 어려울 때 보라고 내가 안 와서 이런 노래를 했으면 대학가가 얼마나 소란스러워. 대학가 저리 여당스러운 가운데 모든 중간에 양심적인 사람 갈 길을 찾아가려고 알팡질팡하는 데서 터널 같은 거 나와가지고 우유. 우익! 우익이 아니야, 우익. 좌익이 아니야. 두익을 선포했어. 생각 있는 사람 이것은 교수로부터 그것을 논제를 삼아가지고 문이 묻게 될 때 대답을 똑바로 할 책임과 지성이라는 공부하면 안 돼. 학생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반대하면 두익이 뭔지 반대하면 안 돼. 딱! 그리고 하나님주의, 하나님주의. 하나님주의는 어디 지금까지 그래 부르는 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주의. 이건 최고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게 이 국민이 막 사방으로 해들 것을 내가 와 다 모아놓은 거야. 어? 정부가 그런 걸 모르면 이런 말 듣고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엄마 이제 보라고. 나는 앞으로 있어야 돼. 보라고. 국제정세로 볼 때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한반도를 두고 사고 전부 다 중동도 필요하고 소련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해. 다 필요해. 서로 먹고 싶어. 그럼 또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해. 하나님이 질서야.
이 사탄들은 주먹 가지고 하려고, 주먹 가지고, 주먹 가지고. 이래 강제로 하려고. 아니야. 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게 해주고, 통일하자. 달딱. 그래서, 본연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주인을, 어느 주인을 찾아가는 얘기야. 전수예요. 지금 그렇잖아. 전두환 주인, 김영삼 주인, 통일교회 주인, 김일성이 주인 다 있거든. 내 주인은 주인이야. 내가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야. 누구보다 놓치질 않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판도를 짜가지고 포위전을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까지 모시고, 에? 여기에서 박대를 해서 쫓아보라고. 쫓기나 안 쫓긴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대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적당히 뭐 이래가지고 남북 통일 운동해가지고 무슨 뭐, 예? 꿈 가운데 출세랑 그 악몽 가운데 그런 거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야. 이런적인 섭리사를 더불어 하나님의 복귀 섭리사와 더불어 판도를 짜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가져가서 틀림없대. 그다 세계를 딱 쳐. 누가 뽑아보래? 남북 통일 저 어느 실태는 사람 어디 있어? 어느 목사? 앞으로 국민연합의 젊은이들이 목사에 흩어질 거라죠, 그럼. 목사 찾아가지고 뭐 문총재가 이단이야? 남북이 통일됐으면 해서 문선생밖에 없는데 뭐 이단이야? 종파론이 할 수 있는 시대 지나갔다고. 깨끗이 정비 되는 거야. 내가 일본의 공산당을 때려치울 때 내가 선도적인 책임을 한 그런 수법을 갖고 조직적 능력이 있고 반대파들 세력 기반을 전부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내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역사적인 전통을 지닌 힘을 가진 사람이야. 다 망하라고 하고 다 죽으라고 했지만 망할 거 그때고 죽을 뻔 했지만 안 죽었고 망하지 않고 난 당당히 건재한 거야. 그것을 통일교회는 접수를 가져야 돼. 그 전통 내 사랑의 인연을 가진 사랑은 암만 치더라도 부활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버린다고 너 잊어버려가 암만 그래도 죽여버림 줄을 쓸까 원한이 삼았으면 그 원한 끝에 그 아내의 모습은 부활해 나오는 거야. 막을 필요 없더라. 그런 힘이 우리 갈 길을 지울 수 없는 신령을 가져가죠. 부모님을 모셔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아들 딸의 모습으로서 그 종족의 일가의 일가가 돼 있고 일가의 입장에서 종족 판도를 두고 싶어서 민족 형성에서부터 나라를 세워 정착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와가지고 모든 정성을 일정에 와가지고 희생을 넘어서라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노름이 통일가에 가야 할 전통적 행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아? 그래서 지금 딱 펴주는 교파야. 통반장. 여기서는 예수님을 중삼고 보게 된 뭐냐면 일가. 종족적 판도 기반을 중심삼고 성사받았던 것을 오늘 우리 통일교회 교인 가정가정을 중심삼고 종족적 판도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종족권이 사방으로 해방권이 벌어질 때 모든 만국에 처음 통반 해방권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이번 다짐하고 명령을 한 것을 알아야 되겠어. 알겠어? 가짜대로는 이기면서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구석 가운데 노예의 전부 다 행로를 다짐하면서 일적의 안일과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이 가식적인 사탄 세계의 대표 이 존재들을 자동적으로 제거해버려야 되거든. 그 때문에 하나를 부모를 중심삼은 편의 아들 따르고 사탄 악마를 중심삼은 부모를 중심 사탄 따르고 누가 강하고 누가 우세해야 되거든 이게. 다 해보라고. 사탄 편이 가야 되나 나라 편이 가야 되나 명령을 하지는 차원에서 전 강제야. 내가 아침에 적어든 나를 부르는 아침으로 세상으로 만유의 사랑의 만물이 햇빛이 나를 부르고 있고 공기가 나를 부르고 있고 물이 나를 부르고 있느니 강의 강을 넘어서 북한 땅에 물이 먹어달라고 부르고 있고 북한 땅에 공기가 나를 부르고 있고 북한 땅에 햇살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걸 품어 가져가지고 자유로운 활동 무대에서 사랑의 노래를 따뜻해서 주고받아 가져가지고 평화의 하나의 왕지를 왕토를 만들어 놓고 죽는 죽더라도 더 이상 행복이 없다 하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 고향 땅 차지하지? 선생님이 어떤 쓸까? 너 누구 앞장설까? 에? 너희들이 앞장서야 돼. 선생님 뭐 선생님은 너희들이 앞장서서 너희들이 고향 땅을 벗게 되면 내가 가보지. 난 혼자 언제 다 갈 수 있는 거냐? 그 너희들 앞에 이제 복을 사탄의 생각하는 것은 해와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사탄의 생각하는 것은 해와의 아들 딸로만 태어났다. 아담 때문에 태어난 거지 아니 벌레가. 예? 그때 북한 해방 선생님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 나는 이제 미국 가서 좀 놀고 술이나 좀 먹고 말이야. 바람이 안 피지. 술이 취해서 한번 아주 저 어점을 싸면서 서울에서 싸면서 이 시간 술을 먹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 어떨까. 그때 너들 만나면 아이고 선생님 저거 타락했다고. 타락한 세상에서 거기서 부활하려니까 진짜 왕같이 타락해야 부활하지. 술 먹는 사람 해방해서 내가 그런 술 먹어가지고 지역 간 사람들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는 내가 한번 술 먹고 취해가지고 용서, 하나님께 날 용서해 준 조건을 위해서 용서해 한 번 때문에 그 술 먹던 놈들 지역 간 놈들도 해방해야 되거든. 그 탕감 먹고 누가 해주겠어? 탕감 먹기를 지역 가는 사람 먹고 그 누가 탕감 먹게 해주고 선생님이 해주면 좋겠나? 선생님 몇십 대 후손이 해주는 생각 너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초상이 해주면 좋지. 그래서 내가 보는 거야. 술반대 뭐야 술반대. 피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하라먹으면서 기뻐할 때가 왔다. 그냥 상대적으로 너들이 높아질 때는 난 또 도시에 살다 시골로 가려고 한다고. 응? 그래서 자꾸 왜 통일교회가 이제부터 날는 거야. 이제 좋은 때가 오는 거야. 이게 자기가 날 장사가 자기 어딘지 난다고 해서 전부 떠났다간 집으로 돌아가 앉아라 할 때 아 선생님 앉을 자리에서 와 앉았나? 어? 안 그래? 선생님이 앉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앉아야 할 때야. 자기가 자리 모르거든. 이것도 날기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들이치게. 그날은 통일교가 전부 다 좋을 때가 이 거짓 때거들이 말이야. 출세해가지고 베라벨 뭐라 등산 뭐라 그런가 전부 다 이게 부패해가지고 말이야. 에? 전부 다 공금 탈출해가 도둑놈들이 다 자기 잘 살라고 이 바람이 분다는 거야. 핍박하고 할 때는 전부 다 한 길로 갔지만 핍박을 하니까 한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따라왔지만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거 내 천지가 되니까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사바로 뛰면서 자기 건 만들려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게 때려치우는 거야. 저라 내가 저는 통일교견들은 전부 다 복을 주는 것이야. 내가 화를 줘야 돼. 그래 밸런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부들도 전부 다 그래. 정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전부 다 강로들이 전부 다 통반장을 위해 살라고 이러면 전부 다 이 나라를 흥하는 거야. 내가 흥하는 방법을 해. 통일교 문선생님 주문삼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통반장을 위해 살아 이 자식들. 이게 천지문서를 안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니까 이 통반장이 위에 올라와야 해방이 벌어지지. 이걸 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수들 통반장 내려가는 거야.